자기야,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김치 주신다는데 나 좀 난처했잖아. 왜? 아니, 어머니 음식 좀 짜잖아. 자기도 많이 안 먹고. 아,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아니, 뭐 오빠가 잘 얘기할게. 아, 진짜? 엄마, 아들. 저 이번에 올라오실 때 저기 힘들게 김치 가져오지 마세요. 아니야. 아, 그런 거 아니야. 승희가 맛이 없대! 해결했어! 태어나 엎드려! 야, 너도 시어머니가 전김치 안 먹고 버렸다면서? 야, 이거! 오빠,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. 어머님이 나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아이, 뭘 그런 거 가지고 삐졌어? 아, 화 풀어! 자기야, 내가 그럴 줄 알고 봐봐. 짜잔! 이번 주말 일본 온천 티켓 두 장! 아우, 자기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? 자기랑 엄마랑 단둘이 오붓하게 다녀와. 쌓인 거 있으면 딱 풀고! 이런 남편이 어딨냐! 아니, 자기는? 나는 저기 주말에 저기 출장 가야 되잖아. 아, 뭐야,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? 뭐야, 불편해? 아, 아니, 난 불편하다기보다는. 아니야,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. 진짜지? 오빠, 또 아까처럼 이상하게 말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아이씨. 엄마, 아들. 저기 이번에 일본 가시는 거 아빠랑 같이 가는 거 어때요? 아빠랑 둘이. 아니야. 아, 그런 거 아니라고. 승희가 불편하대. 싫대. 해지했어. 안 되겠다. 내가 직접 진압한다. 예. 아, 오빠. 오빠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? 내가 왜 눈치가 없어? 나 눈치 100단인데? 야, 장훈아. 형진. 이번 주말에 낚시 콜? 아이고, 재수 씨.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,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. 저기 뭐 시어머니랑 뭐 여행 가신다면서? 뭐 그게 더 좋겠네. 아니, 낚시요? 출장 간다고 했는데. 출장 가잖아. 우리 출장 가잖아. 맞다. 출장 가지 참. 출장 맞습니다. 바다로 출장 가는 겁니다. 예. 그리고요. 저기 아마도 이번 주말에 또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실 예정입니다. 그때도 꼭 허락해 주십시오. 절대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. 야, 이 눈치 없는 놈아. 뭘 이거야, 지금. 술? 너 따라와. 아, 여보, 미안해. 잘못했어. KBS